우병우 증인께 묻겠습니다. 2009년 4월 30일을 기억하십니까? 2009년 4월 30일요? 네. 말씀해 주시면 하면 좀 어렵겠지만 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? 아, 제가요? 네. 노무현 씨,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그저 뇌물수수 혐의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요. 네. 정확하죠? 저는 저런 말 한 적 없습니다. 제가 지금 저런 말을 했다고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. 저런 말 한 적 없습니다. 야, 기록에 나 있는 것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. 기록이 아니고 저거는 조사하고 뒤에 입회한 변호인도 계시고요. 네, 그럼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. 잘 읽으셨습니다. 제가 그대로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저의 질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. 우병우 씨, 당신은 더 이상 민정수석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그저 최순실 국정농단의 조연으로 검찰농단의 역을 맡아 사욕을 채운 증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. 국회에서 소환한 증인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. 네.